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죠? 7월 29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 디아스포라죠. 예, 한 6주가량 남았는데요. 많이 좀 전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을 중심으로 열리는 축제입니다. 예, 자긍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참 이렇게 흐뭇하더라고요. 굉장히 긴 대목인데 눈을 떼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문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 가족이 세겜에서 겪었던 일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죠. 속임을 당하고 20년 동안 묵묵히 일하면서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게 되었고요.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근데 고향으로 갔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형이죠. 그래서 겁이 나서 기도를 하는데 엉덩이에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형 에서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야곱 하면 탈취하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만큼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왔어요.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국 생각하면 어때요? 예. 막 얼굴이 다시 막 환하게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임 목사님이 중국 다녀온 사진 동영상을 보았잖아요. 제가 그걸 보는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아, 이렇게 고향이 좋구나. 그전에는 이제 조금 이렇게 앉아있다가, 중국이 보이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바로 앉더니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저 화면에 내가 우리 성도 얼굴 나오니까, 이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환성을 지르는 것까지 제가 보았습니다. 예, 고향, 우리한테 주는 감격이 이렇죠? 예, 야곱이 20년 만에 세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지금까지 긴장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고향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조금 느긋해지겠죠?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어지겠죠? 자, 그래서 드디어 어디에 이르렀는가 하면은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좀 쉬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땅도 사고 그곳에서 조금 머물렀습니다. 이 세겜은 교통의 중심지고요. 참 이렇게 채소와 야채를 이렇게 재배하기에 좋은 땅이고 또 목축하기에 좋은 풀밭이 있는 그런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33장 18절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히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땅을 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달라졌죠?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이곳에서 한 6, 7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떨까요? 지금까지 설교를 잘 들은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금방 생각이 떠오를 것이고, 지난 한주 동안 설교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서 바쁘게 살았으면 지금 굉장히 뭐든지 새롭겠죠? 지금 야곱 이야기를 몇 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생각나십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갈때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켜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잠이 깨서 야곱이 그 돌베개로 기둥을 세우면서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십일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셨어요?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본인도 자 그러면은 하란으로 갔습니다. 바딴 아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가 도착지죠? 베델이잖아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베델 가는 길목에 세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살기가 좋으니까, 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조금 머무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떠날 생각 없이 세겜에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아까 읽었죠? 제 아내가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레아의 딸 디나에게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1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 이 디나가 혼자 어린 소년이에요. 소녀예요. 그래서 혼자 그 이방인 땅으로 놀러 갔습니다. 이방인 소녀들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지 뭘 하는지 궁금해서 혼자 나갔다가 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였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한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세겜이 이제 디나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삼겠다고 요청을 예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도시 이름도 성읍 이름도 세겜이고 사람 이름도 세겜이네 같네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몰의 아들이 세겜인데 이 히위 족속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읍 이름을 세겜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도 세겜이고 이 땅의 이름도 세겜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디나의 사건이 생겼는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서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요. 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하몰을 어떻게 하는지 13절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자, 아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속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속이는지 보도록 하는데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성경 본문 읽은 거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할례를 하면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면은 우리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의 징표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요즘 말한 포경수술 같은 건가요? 예, 우리 아들도 포경수술을 했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꼼짝 못하면서 걷지를 못해. 어서 이렇게 걸어다녀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디나를 주겠다. 하겠다. 결혼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세겜과 하몰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게 생각했죠. 그러지 뭐. 좋다. 그래서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3일째 된 날 어거적거리고 있는데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엄청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하죠. 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야곱 가족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 야곱 가족은 몰살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길 수는 없죠, 그죠? 화가 나서 완전히 속였잖아요.
속이고 비겁하게 편안하게 평화를 제안해놓고 뒤에서 칼로 완전히 쳐버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또 물론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야, 하나님 백성이 저런다. 거짓말하고 뒤에서 칼 꽂는다. 살육한다. 노략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굉장한 죄를 지었는데, 자, 뭐를 도구 삼았습니까? 할례를 도구 삼았죠? 할례하면 해주겠다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상징하는 할례를 하면은,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할례만 하면 다 되는 줄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수단으로 이용한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시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아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줄 알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돌아보질 않아요. 우리가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되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공개하고 온전히 경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다단계 굉장한 돈을 속아서 투자를 한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몇천만 원. 너무 끔찍하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단계 이런 사장들은요, 남의 돈을 갈취한 사람 쉽게 안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꾀를 냈어요. 자기가 그런 거는 속이고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제자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도 속았어요. 그래서 제자반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늘 주님 말씀을 하면서 참 좋은 데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른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돈의 수천만 원을 넣게 해서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믿음 좋은 척 하면은요, 사람들이 속아요. 어디 다단계나 저기 사기 집단에 가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짜인데. 우리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믿어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혼이 난다는 거를, 예, 아셔야 되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떤 분은 기획부동산회를 다녀요. 아주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었는데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 여기 동포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중국에서 자기가 부동산에 있었대, 회사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경력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허리 아파서 가정부 일은 못하니까 이제는 편한 일을 하려고 부동산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갔대요.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수첩에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물론 처음 가니까 자기 보고 땅을 사라 하고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오라 하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땅을 사게 연결을 하는데 그 모든 계약하는 그 과정이 보통이 정상적이지가 않는데 자기는 그걸 아니까 그 만약에 사장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사장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뭘 하고 계약자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그런 사기라는 게 자기 눈엔 확
확실히 보여가지고 그 증거를 다 적어가지고 갖고 오셨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씀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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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그런 데 가서 한국 땅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기획부동산에 다니면서 거기 가면 월급 나오잖아요. 또 하는 말씀이 속이는 거를 알겠대요. 그런데도 감춘대요. 왜냐면 사람 데려와서 계약하면 그 몇 프로 나한테 오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간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제자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 신용 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처음에 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오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것은 일반이지만, 처음은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것, 진심으로 주님을 신앙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애인 찾으러 오시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 찾으러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배우자 찾으십시오. 대신에 함께 신앙생활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런 과정에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신앙하는 가운데 우리 배우자 만남, 짝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손잡고 열심히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가버리면 하나님을 정말 이용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오신 한중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배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까 야곱의 아들들이 속였죠. 그죠? 거짓말 했죠? 근데 그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집에 가풍이더라고요. 외삼촌이 속였죠? 외삼촌이 조카를 속였잖아요. 딸을 가지고. 둘째 딸 준대 해놓고 첫째 딸 주면서 7년 더 해라. 그러면 둘째 딸 주겠다. 14년을 자기 딸 둘이를 치우면서 14년 공짜 노동력을 이용했고요. 6년 동안 더 일시키면서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고 해요. 그렇게 엄청나게 외삼촌이 조카를 속였잖아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또 어떻습니까? 야곱이에게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받으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 계통에 보면은 좀 속이는 거 좋아하는,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습관이 돼버린, 가문의 풍습이 돼버린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집집마다 약간씩 독특한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집에는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주정을 하시면 알코올 중독이죠. 아버지도 그러고요. 아들도 그러고요. 어떤 집안을 보면은 고함치고 때리고 힘없는 아내를 구타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러시면 아버지도 그러시고요. 그 아들도 배우더라고요. 어떤 집안, 어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뺏어오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사기치는 거. 이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기치고 속이고. 어떤 집의 사람들은 일하는 거 싫어해요. 모두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풍습이고. 어떤 집에는 보면은 어느 습관이 그래요. 모든 사물을 보면은 좀 비난하고 비방하기를 즐거워해요. 부모가 그럼 자녀가 그러고 가족 대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그 가문의 가풍이 되어버린 집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가 바람 피우는 게 아주 그냥 일반이에요. 이렇게 신기하게 대를 이어 내려가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봤더니 우리 부모님이 좀 비난하는 거를 잘해요. 늘 그냥, 잘했구나. 왜 이랬니? 너 그러면 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자식한테, 자녀한테, 우리 아들한테, 넌왜 똑바로 못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한 번은 엄마한테 여태까지 평생의 속에 이렇게 있는 게 있다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대를 이어 내려오는 나쁜 습관이더라,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요즘 잘안 그래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면 칭찬해. 아유, 너 수고했구나. 너 힘들었구나. 뭐 그러면 좀 11시에 약속을 하면은 우리 둘째 아들은 좀한 30분 항상 조금 늦어요. 그럼 아유, 옛날 왜 늦게 오니? 이랬는데 이제는 오느라고 수고했구나. 이렇게 좀 바꾸려고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풍습을 끊어야 돼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족끼리 내어놓고 고민하시고 인정하고 내가 이렇고 당신이 이렇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고치자 하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에게까지 내려온 이 풍습을 가문에 뭐가 그리 보배라고 자녀에게까지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떤 게 있는지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죠? 자, 회개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 태도는 내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기본 태도는, 복음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본 도리죠? 복음이란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인데, 복음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에요. 당신이 죄인이 아니라.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허물을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허물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요, 엄청난 사실은 억울함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중요한데, 할래 한다 하면 뭐 하겠다 해놓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성읍의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럼 그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27절, 우리 같이 보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기에서 보시면은 시므온과 레위는 직접 죽이는데 가담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읍으로 가서 재물을 뺏어오고. 뺏어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겠어요? 그죠? 가축도 있고, 뭐, 곡식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갖고 온 거예요. 뺏어온 거예요. 힘쓰는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힘없는 부녀자들만 있으니까,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뺏어오고, 이런 엄청난 죄를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었는데, 자, 27절,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보세요, 뒤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 그렇게 우리를 엄청나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우리 사건이 신문에 나는 사건이요. 어떤 동포들은 칼로 사람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 저 사람 나 일시켜 도난 줬다고.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걸로 칼로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변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신문에도 이런 사건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폭행한 아들이 있어요. 왜 그런 게 했더니 아버지가 잔소리한대요. 아버지가 잔소리를 심하게 했겠죠. 어릴 때부터 엄청 너무 싫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 있을 때 아버지를 폭행해서 됩니까?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폭행을 했으면 죄송합니다. 일륜지 도를 거슬리는 폐륜 행위를 했습니다. 죄송. 아버지를 때리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노력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하다 해야죠. 사람을 속인 것 죄송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물건 노략한 것 죄송합니다. 인정해야 되죠. 인정하지 않고요. 3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 저 사람들이 우리 누이한테 그런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반성의 기미가 없고 회개의 기미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건이요. 이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의 발단을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났지만 그렇게 한 것은 죄송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자신의 행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대립하면 어느 한 사람도 안 져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다 옳은 거 있죠.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옳은 건 있죠.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죠. 그렇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모든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나에게서 먼저 찾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기본 도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습니까? 상대방에게 돌립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가정 환경 탓이요? 부모 탓이요? 배우자 탓이요? 못난 자식 탓입니까?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 백 가지 중에 원인이 하나밖에 없을지라도 그 조그만 하나의 원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교구 식구 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상대방만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기도하시면은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상대방 저렇게 하는데 내가 원인 제공한 것도 있다 라는 것까지 깨닫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 간에 문제 있습니까? 가족 간에 문제 있습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의 죄악된 허물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제 베델로 이렇게 원래 돌아가기로 약속했던 베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거기까지 인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시몬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예, 그거를 할례를 핑계로 속이고 죽이고 노력한 이것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과연 합당한가 우리에 비추어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제약된 습관이 아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전수되는 그런 우리 가문의 풍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그런 절절한 정말 일찌감치 버려버려야 될 그런 모든 행동들은 우리 대에서 끊어버리고 나에게서 끊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겐 좋은 것만 내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